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반찬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반찬 드시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근육, 당뇨병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육을 늘리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반찬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피클! 우리말로 짱아찌! 피클, 여러 가지 피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닥터 박상에서만 볼 수 있는 피클의 재료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마입니다. 마는요, 우선 끈적끈적한 뮤신이라는 액체들이, 진액들이 있죠. 그 진액 자체가 우리 몸의 장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성분이라는 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장뿐만이 아니라 그 찐득찐득한 액체는 우리 몸의 모든 점막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는 한약명으로 산약이라고 부릅니다. 마를 잘라서 말리면 바로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 겉이 하얀 가루들이 보입니다. 그 가루가 바로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뮤신이라는 성분이죠. 이렇게 좋은 마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피클, 마피클, 마짱아찌를 만들었을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향신료로는 저는 계피, 그리고 월계수, 잎, 그리고 후추 이렇게 썼고요. 버섯도 쓸 거고요, 마늘도 쓸 거고, 다시마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식초, 간장, 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대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있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예, 마트에 가면 이 생마가 이렇게 진공 포장돼서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마입니다, 마. 이 마는 피클 담기 쉬운 정도의 두께 정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 이거 좀 잘라서 한번 보여드려야죠. 오, 짠. 아이고, 짠. 오우, 이 액체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줄 겁니다. 장 건강에는 필수적인 요소죠. 그다음 우엉을 넣을 거예요. 우엉. 우엉은 조금 마보다는 얇게 써세요. 우엉이 식이섬유가 약간 질기니까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연근입니다. 연근, 이거 연근도 이게 미끌미끌한 진액이 있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재료들은 소금을 조금 뿌려서 숨을 조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30분까지도 절여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간장물에 또 끓는 물을 부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게 농도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촛물이 끓고 있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간장 촛물을 부어줄 거예요. 우선 자, 연근과 마와 우엉 넣고요. 그리고 자, 당근, 파프리카, 양파, 여기에 이제 배합 촛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뜨거운 걸 그냥 넣나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뜨거운 거 그냥 붓습니다. 네, 제가 배운 바로는 뜨거운 상태에서 붓는 게 식감이 더 아삭아삭한 식감이 더 잘 살아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꼭 닫아주면 마피클 완성. 네, 이거
바로 먹을 수는 없죠. 아, 좀 숙성을 시켜야 될 텐데요. 아, 2-3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간장, 식초가 잘 배인 그런 마, 연근, 웡, 그리고 채소들을 먹겠습니다. 가장 위에서 저를 반겨주는 마를 발견했습니다. 맛이 사과향 같기도 하고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걸 먹어봤다면 엄마 왜 배를 간장에다 담가놨어? 딱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식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삭한, 부드럽게 아삭한 배를 씹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마가 갖고 있는 그 진득진득한 진해, 그것도 입 안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마 맛있고요. 그 다음 우엉 먹어봐야죠. 우엉. 아, 역시 당뇨인들의 빠질 수 없는 채소 우엉이죠. 우엉. 역시 우엉의 그 질긴 식감은 아직 살아있고요. 간장이 맛있네. 독특하네요. 많이 짜지 않아요? 그냥 간장이 약간 들어갔다 정도? 아, 그렇다고 싱거운 건 아니고 배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는 연근 먹어봐야죠. 연근.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씹으면서도. 야, 새 채소의 궁합. 아주 좋습니다. 어울림이 굉장히 좋고요. 아우, 식감도 아주 훌륭한 피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한 걸 선물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우, 뿌듯합니다. 뿡뿡. 아, 좋습니다. 오늘 요리도 성공이라고 자부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